우선 이제 저희 팀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였고 또 이 경기를 이기면 잔류가 확정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뭐 선수들도 또 코칭 스태프도 또 팀 동료들 다 같이 준비를 좀 열심히 했는데 네,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워낙 중요한 경기를 이제 선수들이 잘 아니까 좀 더 간절했던 것 같고 어느 경기보다 좀 더 열심히 뛰었던 게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. 또 유관중이 풀리고 난 다음에 또 아쉽게 또 원정 경기라서 서울 팬분들이 이제 찾아오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두 경기가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경기장에 오셔서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이 FC서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도 개인적으로 와서 뭐 부상도 있었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로 좀 다 털어버린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. 네, 뭐 이 탄처 운동장을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저희 애플스타하게 졌지만은 분명히 또 잔류할 거라 믿고 있고 일단은 저를 키워준 구단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경기는 경기니까 냉정하게 경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. 그동안 저희가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은 결과가 좋지 못해서 무엇보다 선수들이 강한 좀 정신력과 결과를 가져보자고 많이 얘기를 나눴고 고참 주영이 형부터 어린 선수까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비록 오늘 홈구장이 아닌 이 탄천에서 잔류 확정을 지었습니다. 저희가 오늘 비록 지금 임대에 와 있지만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FC 서울이 일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홈 경기가 있으니까 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경기를 이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